입니다. 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돌무는 완전 활성도 A급으로 되어 있네요. 오늘은 8월 26일 금요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한유통입니다. C7. 오, 와, 요 대책이 깔끔해 보이네요. 요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000원짜리. 15미짜리네요. 근데 깔끔하네요. 좋네요. 대구는요? 37,000원. 앞에 거 37,000원, 뒤에 33,000원, 5미짜리. 네, 청어. 박스 10,000원이네요, 오늘. 골뱅이. 25,000원. 오징어 많이 갖다 놓으셨네, 요. 20마리 53,000원. 가격이 그래 착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물건 좋네요. 여기 그다음에 요 돌문어 요건 지금 어떻게 가요? 키로에 하시는 건가요? 키로에 22,000원. 예, 사이즈는 좀 작은데 아주 좋네요. 원래 이런 게 맛있습니다. 옵니다. 요 사이즈는 그래 크지 않은데 돌문어 완전 활성도 A급으로 되어 있네요. 아, 여기 지금 요 우원유통 겁니다. 상자 5만 원. 예, 상자 5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흰문어, 돌문어네. 돌문어 요건 얼마짜리예요? 18,000원. 예, 요것도 금방 거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금방 죽은 거네요. 그 다음에 민어들. 오늘은 또 민어가 좋은데. 키로에 2만 원. 완전 횟감, 16,000원. 다 횟감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바로 지금 화로 쪽에서 온것 같아요. 화로 쪽에서. 그 다음에 심아지 오늘은 얼마예요? 키로에 10,000원. 저기, 그 다음에, 아, 저 참치는요. 키로에 5,000원. 예, 그 다음에 요 다리 요거는 오늘 2만 원짜리. 요 다리 요기 보통 15,000원도 있고 뭐 2만 원도 있고 이런데 여기 경매장에서도 비싼 경우는 2만 원 고가까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상태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여기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게 여기 전부 민어인데 지금 화로 쪽에서 온거 요거는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고 그다음에 요 참치 오늘 키로에 5,000원, 오늘도 키로에 5,000원. 지금은 참치가 커서 4kg 이래 나갈 것 같네요. 이게 키로에 5,000원. 그다음 횟감으로 나온 건데 완전 회가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각자가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 우원유통입니다. 아, 전국수산입니다. 요 지금 병어 이건 얼마짜리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기? 예. 2만 원 횟감. 예. 여기 요 앞에 보여서. 지금 요건 얼마예요? 요거 지금 요 예. 45,000원. 요 앞에 거는 그러면 9만 원짜리 10만 원? 10만 원. 예. 먹갈치 있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요 까치복 요건 얼마짜리예요? 55,000원이요. 아, 이거 박스로 다 파시는구나. 이건 키로로 나눠서 파시잖아요, 이게. 키로에는 잘 아직 계산이 안 나오셨는가 보네. 그다음에 청어 이거는요. 15,000원. 그다음에 여기 삼치 작은 게 이제 나오네요. 2만 원. 요거 갖다가 그냥 막 짜자짜 찢어 먹기 좋겠네. 예. 요거 굉장히 와, 선도 금방 죽은 거네. 금방 가져온 거네. 낚시해 가져온 것 같아요, 선도가. 예. 그 다음에 오징어 요거 남은 거, 요거. 18,000원 오징어 요거 남은 거. 그 다음에 요 백조기는. 백조기 18,000원. 18,000원. 요 오징어는요. 2만 원. 예. 그 다음에 요 게는요. 게다리. 15,000원. 예. 안녕하세요. 예, 꽃게하고요. 봤다니, 꽃게 오늘 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박하지고 네, 이건. 박하지는요. 예. 오늘 45,000원 나오고요. 45,000원. 요 네, 10kg 얘기입니다. 요 꽃게는 여기. 지금 여기 8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싸게 파시는 건데, 요거는 뭐, 중깨 같은데, 예.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예. 가지고 예. 어깨도 암치가 있고 수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거 순놈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순놈이더만. 그쵸, 예. 거의 숙제를 많이 먹어. 다 가을이라. 예. 네네. 예. 그래서 이게 85,000원이 엄청 싸. 요건 그래 싸네요. 지금 네. 오, 지금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요거 갖다 드세요 지금. 중사이즈. 예, 중 사이즈. 요거 갖다 드세요. 요거 일반적으로 11,000원 줘야 사는 겁니다. 네네. 여기 전국 부산에요. 네네. 오늘 요 다음에 요거는 얼마인가 요거 보시겠다. 뭐 아, 나중에 해도 돼요. 예, 아시면은 대답하시고 아니시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예. 35,000원. 35,000원? 예. 이거는 3만 원 나온고요. 예. 16,000원. 왜냐면 요 사장님은 경매 보러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요 어머니가 잔수세는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건 어제 같은 경우는 요거 생물 요 6만원 했는데요 200마리 해가지고 오늘 200마리인가 아 100마리였는가 제가 착각했어요. 그 다음에 요 민어 요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런거는 오늘 16,000원. 여기 지금 요 횟감이 되는 거로 나온 겁니다. 요거 횟감. 아, 예, 예. 횟감으로. 선어 횟감. 민어는 원래 선어 횟감이 원래 기본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하루가 나오지? 한감은 오늘 만 원 나왔고요. 한감은 만 원. 예.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예. 다르기 때문에. 예, 여기는 동네 가게 같이 맨날 같은 거 아닙니다. 여기는 매일 다릅니다. 여기는 요. 예, 참돔 새끼입니다. 예. 키로에 네네. 예 키로에 만원 15,000원 요래 하고요. 요건 오셔서 봐야 돼. 영상으로 크고 작은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참치 요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요거는 키로에 5,000원. 키로에 5,000원. 요거는 횟감 되냐 안 되냐 그랬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딱 횟감으로 나온 건 맞습니다. 네. 다음에 여기 호박돔이라고 하면 이게 혹돔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혹돔이에요. 이게. 혹돔이죠 이게? 네. 혹 달린 혹돔. 예. 예. 지금 요건 어떻게 가요? 요런 거는 5,000원씩 가고요. 예. 요런 거는 8,000원씩 가요. 아, 8,000원. 키로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요 붕장어. 달라요. 그냥 키로에 그냥 8,000원 가고. 키로에, 여기 장어국 끓이는데 최고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상도 지역 저 아래쪽 가면 이거 장어국이 많은데요. 지금 요 정도면은 낚시해 가지고 오면은 이런 선도입니다. 그래서 요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 낚시로 잡은 거네요. 준화구로 잡은 건데 장어는 제가 많이 잡으러 다녀와서 이렇게 아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요거는 네네. 예, 여기 전국 수산입니다. 이거는 키로에 15,000원, 짧은 거는 만원 그래요. 좋네요. 씨, 그 초이스입니다. 요거 2만원, 10미짜리가 2만원인데 굉장히 좁아요. 이거 횟감입니다. 요거는 병어는 12,000원 키로에 요거는 탕거리라고 합니다. 12,000원 15,000원 횟감 키로에 그렇습니다. 아, 예, 한 번 더 자세히 한 번 더 씌워 줄게요. 예, 요겁니다. 요거는 횟감 여기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15,000원. 예, 횟감. 요건 4만원입니다. 여기 초이스. 그 다음에 A급. 와, 요거 좋네요. 20만원. 요 박스 요건 아주 좋네요. 24만원. 10마리 500g 요거는 12만원. 12만원. 예. 450g 10마리 요건 8만원짜리 요거는 예. 6만원. 예. 요건 정말 좋네요. 요 사이즈 제 손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큰 겁니다. 예. 그다음 오징어 요렇게 있네요. 요 오징어는 55,000원입니다. 20마리짜리. 20미짜리. 요 좋네요, 오징어. 그 다음에 여긴 항상 그러고 요 새우 깔끔한 거 이렇게 갖다 놓으시니까 고래 한번 보세요. 요 새우 갖다 놓습니다. 여기 서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요 새우는 얼마예요 사장님? 새우 15,000원이에요. 저 한 박스에 초이스 수산이었습니다.
영남아기입니다. C14 영남아기 영남아기 생물청어 15,000원짜리입니다. 여기는 구이용입니다. 15,000원 이면수 28,000원 박스에 28,000원입니다. 혈관병어 15,000원 요건 키로인지 말인지 키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요거 마리가 빗대가지고 이거 한 마리에 1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어는 키로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는 한 마리에 15,000원 여기 영남아기입니다. 그다음에 23,000원 백조기 백조기 23,000원 요 3미짜리 생물대고 요거는 3만원입니다 병어는 지금 여기 6미짜리 10미짜리를 갖다 놨는데 이건 35,000원 그렇게 하고 있네요. 35,000원 여기 6미짜리가 지금 35,000원 같아요. 그 다음에 친한새우 요거는 양식 오른쪽 건 양식입니다. 요거는 15,000원 왼쪽 거 저거는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요거는 그 시바새우라고 하는데 중새우를 시바새우라고 합니다. 자연산 여기 지금 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연산 혈감 오징어 여기 지금 3만원짜리 요거는 반짝이 2만원 오늘 오징어 시세가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횟감으로 되어 있다시피 굉장히 선도가 좋은데 이건 3만원 근데 오늘 여기 눈에 띈 거는 여기 생물 새우입니다. 요 선도도 좋아 보입니다. 선도가 아주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게 만원 영남아기 요 갈치 요거 5만원짜리입니다 깔끔하네요. 5만원짜리 영남아기입니다. 만물입니다. 해류 3132 만물 키로에 8,000원짜리 붕장어입니다. 붕장어 그다음에 요거는 섞어놨는데 요건 뭐 조기 새끼고 만원 그다음에 요짝에 요거는 7만원 7만원짜리 요 상자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 볼락인데 이게 낚시를 잡은 거네. 볼락이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요거는 16,000원 16,000원 낚시를 잡았는데 이게 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거 굉장히 맛은 있는 겁니다. 요거 이거 맛있는 겁니다. 볼락 그다음에 새우 요건 얼마짜리예요? 13,000원 13,000원 그다음에 요것도 같은 8,000원짜리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젓가장이 보면 35,000원 나오네요. 35,000원 예. 나오는 게 아니 파시는 게 얘기해야 돼. 아, 내가 35,000원 줘야 돼요 오늘은 그냥 서비스. 아 이렇게 파신 주신다고 예. 예. 아, 존난 좋은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예, 아니 선도가 좋다는 겁니다. 저는 네. 사이즈도 괜찮고. 네. 요 갈치요. 한 마리에 2,250원. 요건 최소 단위가 여기 박스죠. 반 박스도 네, 팔아요? 예. 아니요, 반 박스는 안 팔아요. 예. 그럼 얼마예요, 이게 상자가? 45,000원. 그다음에 요짝분요. 이거는 6만 원이요. 6만 원. 400g. 그럼 여기는 먹갈치. 50마리. 50마리? 7만 원. 7만 원. 제가 한 번 더 이거 가끔 설명해 드리죠. 세기로에 나오는 거는 고등어나 다른 거 잡는데 같이 섞여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쓰다키해서 그렇다고. 이거 깡치 새끼. 예, 깡치 새끼. 3만 원. 3만 원. 여기는 깡치 새끼라는데 이게 뭐 조기 새끼 같이 보이는데 자라서 그런데 3만 원 박스에. 그다음에 지금 요 참치 요거는 삼치 요거는 뭐 어떻게 가는 거? 아, 요거는 재고라고 말씀하시네요. 4만 예, 4만 원. 그다음에 청어. 7,000원. 7,000원. 예, 네. 이것도 재고예요? 왜 이렇게 싸요? 실물이에요. 실물인데, 싸게 샀어요. 예, 싸게 사고, 대신, 저, 횟감은 안 되는 어떤 그런 거를 횟감. 보시면 될게요. 구이감. 예, 그렇게 보시면. 왜냐면, 재고가 여기서 아니래도, 현지에, 산지에서 재고로도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참조기. 참조기, 예. 7만원. 7만원? 오, 좋아 보이네요. 좋아요. 요 7만원짜리 상자에, 요건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0마리. 200마리. 예, 여기 만물입니다. 해류 3132 만물. 감사합니다. C13 나로도입니다. 청어는 제가 비교를 많이 해드린데요. 이건 지금 상자에 25,000원짜리입니다. 25,000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17,000원짜리도 있는데, 요거는 선도 따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어, 보기에는 비슷한데 와서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다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가자미 이런 건 얼마짜리예요? 만 원. 그다음에 골뱅이는요? 25,000원. 이제 대구는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민어 요거는 18,000원입니다. 요 18,000원짜리 키로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게 뭐예요? 줄삼치예요? 아,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줄삼치 한 마리에 6,000원. 한 마리에 5,000원에서 6,000원. 요 크기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줄삼치라고 하는 건데 줄삼치가 이게 맛있나요? 삼치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걸 먹고. 예. 선생님 아니네요. 이거는 많은 건 아닌데 요즘 나와서 줄삼치라 하는데 선도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선도. 아, 횟감으로 나온 거구나. 예. 줄삼치라고 요즘에는 잡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횟감 요거는 다랑어 참치 새끼 요건 얼마예요? 키로에 5,000원. 예, 키로에 5,000원이요. 이렇게 나왔네. 요것도 같은 건가요? 민어? 다 같은 가격이네요. 예, 어쩌다 18,000원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새우는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새우는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횟감으로 나와도 뭐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상당히 좋네요. 와,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네요. 여기 나로두산에 있는 거 여기 키로에 5,000원짜리 참치입니다. 한 4kg는 나갈 것 같아요. 한 마리가. 한 마리 20,000원 정도 되는데, 아, 정말 이건 좋습니다.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다가 좋네요. 네, 여기 나로도입니다. 18,000원. 키로에 18,000원입니다. 이 위에 써져 있는 거는 무게고요. 좋네요. 나로도 수산입니다. 7 대원입니다. 대원 수산. C7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쫙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원수산 금태 가장 작은 사이즈. 그 다음 사이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요 마리루다가도 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저기 가장 큰 사이즈. 여기 어제 같은 게 33,000원 마리당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옥돔, 제주 옥돔. 키로에 45,000원짜리 제주 옥돔. 이 작은 게 여기 22,000원 이렇게까지 나오셨습니다. 한 마리에. 예. 여기 대원입니다. 대원. 여기. 마리인데 사이즈가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요건 8만원짜리고 오늘 들어온 거 9만원이랍니다 지금. 오, 이런 거 좋대요. 잠깐만 되나? 여기 일단 크기 좋네요. 요거 키로에 45,000원짜리 옥돔입니다. 요거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온 겁니다. 그다음에 3만원에서 25,000원까지. 요 끝에 거 하나만 가격만 요것만 22,000원짜리. 22,000원에서 33,000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원 수산입니다. 네, 좋네요. 예, 사이즈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옥돔 이것도 완전 횟감으로 제주도에서 다 작업해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대원이었습니다. 대원 수산. 제주 수산 선후부입니다. 지금 여기 키로에 45미 된다고 하는데 키로에 13,000원이라고 한다. 요거는 자, 요거는 단맛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살짝 그저기 불락 열기. 이거 불볼락이라고 한다. 12,000원 키로에. 그다음에 요건 얼마짜리 금태예요? 이거는 예. 상거. 예. 28,000원. 마리에 28,000원짜리. 예. 요거는 2만 원. 예, 그다음에 여기 삼치. 키로에 5,000원, 구이감. 그 다음에 요 줄삼치는요? 한 마리에 8,000원? 예. 벌써 다 나갔답니다. 여기는 그, 영업하는데 도매로 많이 나갑니다. 근데, 요 볼락, 요 열기라고 저라고 불볼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요 볼락 종류. 정말 맛있는 거예요, 요거는. 마리에 8,000원짜리.
아, 보리새우. 어떤 자연산 시바새우 중세입니다. 키로에 한 40에서 45미터를 하는 거 13,000원. 전갱이 요거는 키로에 28,000원인데 오늘은 25,000원까지 주신다고 그러네요. 여기는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전부 다 사는 거 풀 빼놓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전어입니다. 요거는 지금 뭐 15,000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전어. 여기 돼지산입니다. 8월 26일 지금이 5시 45분입니다. 이만 마치고 가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평소보다 손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